우리나라 애들이 또 희한한 게 병자호란 때도 보면요. 몽고 애들이 와서 왕만 따면 원래 되잖아요. 병자호란이 몽고인가요? 네. 근데 청나라 그, 아닌가?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 말했나? 청나라 애들이 들어온 게 병자호란 아니야? 정확히 모르겠어. 조선 때 몽고 애들 고려 때 들어오잖아. 그렇지. 내가 지금 혼란이 왔는데 하여튼 청나라가 맞지. 그 사 그 구배 뭐라지? 세 번 머리 무릎을 꿇고 머리를 아홉 번 찍어 왕이 지지를 쳤어. 그럼 원래 이 나라가 접수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동안 자기들이 정복해왔던 모든 곳에서 이게 됐어. 근데 이제 이 밑에 애들이 막 개기네. 그러니까. 입주자한테도 그런 거야. 일본 애들은 다 해서 도망 다 가고 무사로 했는데 갑자기 의병이 일어나. 얘네 뭐야? 왜? 왜 의병이라는 이게 게 이게 내가 왕이야. 조카 이러면서. 일본 애들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옛날 구사님을 들었는데 애초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애초에 원래 있던 애를 왕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제가 꾸빈 거랑 우리 집 땅에 네가 들어오는 거는 되게 별개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 왕이 뭔 원래 저 새끼가 내 왕이 아닌데 약간 요 마인드로 개기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일본 결국 임진왜란은 임진왜란의 병자호란은 대박살이 난 전쟁이란 그렇죠. 말이야. 나라가 황폐화 됐죠. 대박살이 난 전쟁인데도 조선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일본도 청나라도 저것들은 네. 먹자니 탈라. 네. 맞아. 먹기가 아주 어려운 애들은 아니야. 곱디 같은 새끼들이. 그래서 연가시. 근데 봐봐 먹을 것도 나라 땅덩이 한반도라는 데가 땅 산만 졸라 많고 네네. 뭐 먹을 것도 없고 이상한 애들이니까 아니야. 좀 별론 거야. 진짜. 좀 거지 같은 애들이죠. 야 사실 그걸로 제가 늘 말씀드리면 여기가 지정학적 위치가 개쓰레기잖아요. 개쓰레기. 예, 진짜 개쓰레기라니까. 진짜. 일본, 예. 중국, 러시아, 북한. 아, 북한. 왜 북한에 있고 지랄이야 도대체. 근데 중국, 아니, 러시아, 일본. 잘 생각해봐. 지금 만약에 우리가 북한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우리 더 피곤할 수도 있어. 아 진짜 내가 설문해보고 싶다니까? 지정학적 위치상 네. 한반도랑 이집트랑 바꾸라면 바꿀까? 나 바꿀 것 같아. 이집트? 응. 이집트가 뭐 어때서? 이집트 안 좋지. 90%가 아니, 사막이고 아 그 땅이 이상하다고? 네, 그러니까 땅 바꾸자면 바꾸냐고. 난 바꿔. 그걸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난 바꿔. 이 군사력으로 아프리카 통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나라가 재래식 무기 기준으로 8이 막 그래요. 아 근데 이집트가 땅이 그래서 그렇지 위치는 좋잖아요. 위치 괜찮지. 지중해 있잖아. 지정학적 위치는 엄청 네. 괜찮아요. 유럽 인접해 예, 유럽, 있고. 아시아 다 이렇게 가깝잖아요. 나일강도 그러고. 괜찮다니까 아프리카. 나쁘진 않은데. 이집트이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은 거지. 아 그리고 야 석유도 나오잖아 거기. 이집트에도 석유 나오나요? 살만해 거기. 태풍도 안 불어. 거기 나올걸? 살만해. 이집트는 발부만한 것 같아. 다른 아프리카 땅보다 이집트. 좀 더 척박한 데로 갈까? 막 시베리아 이런 거? 거긴 땅이 사람이 별로 안 사는데. 촌드라지대 막 이런 거. 아니 이집트는 지금 예를 잘못 들었어. 이집트는 아니 밸런스 이 정도면 괜찮지. 아니 이집트는 나쁜 땅이 아니에요 거기가. 근데 어쨌든 북한이 있는 게 지금 만약에 북한이 있으니까 남한은 섬나라가 된 거잖아. 그렇죠. 삼면이 바다인 섬이 된 거야. 그렇죠. 이게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좀 완충을 하고 있는 그렇죠. 뭔가도 있어. 얘네 모든 이슈를 북한이 다 흡수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야. 어그로가 높고 바람을 찌르니까 건들지 못하는 그런 게 있죠.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한반도에 미군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대형 전쟁이 날 수도 있어. 그렇죠. 만약 분단국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언제 그죠? 잃을 게 없는 새끼라서 무서워요. 북한이 잃을 게 없어. 솔직히. 그게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분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가장 위태위태한 화약고일 확률이 있다. 그렇죠. 실제로 화약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같은 분쟁 지역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국지전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걔네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긴 달라요. 여기는 중국 러시아 그러니까 한미일 러중북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각이거든요 지금. 그렇지. 그래서
뭐 4차 대전 아 3차가 안 했구나 아직. 3차는 네, 아시아에서 일어난다. 3차 대전은 뭐 서울 성북구에서 일어나시나. 여기가 한반도가 제일 만약에 네. 대형 전쟁이 터지려면 한반도예요. 그렇죠. 10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되면 네. 미군은 철수해야 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렇죠. 해야긴 해야죠. 그렇죠. 통일이 되면 미군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중국이 왜 통일됐는데 왜 미군이 여기 주둔해? 계속 시비 걸 거고. 명분도 없고 사실. 명분도 없어지고. 그 러시아도 계속 뭐라고 할 거고. 지금 봤다. 중국군이 북한 주둔 하나요? 안 하죠. 안 하지 아니야. 안 하죠. 안 하지. 그러면 선긋기 할 수도 있네요. 막말로 중국이. 그러니까 진짜 많은. 그치. 중국이. 그러니까 통일되면 우리나라 중립부 선언하고. 스위스처럼요. 중립국이 되려면 그 외부의 어떤 힘의 균형관계가 좀 적절해야 이게 되는데 생각해봐봐 가능하다니까 완전 적절하게 미국과 중국의 완충지대로서 포지셔닝하면 되긴 되죠. 중국 스위스 봐봐 뭐 융프라우 있고 예, 이런 거 있잖아. 예. 그냥 뭐 개마고원 비슷해. 알 수 있어. 왜 이렇게 내가 진짜 한글을 무시한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없어 보이지? 뭐 이런 거 있고 비슷하게 뭐 스위스도 이렇게. 사실 프랑스 독일이라는 사이에 있단 말이야. 왜 알프스랑 개마고원은 왜 어감이 다르죠? 알프스는 하이디가 살잖아. 개마고원은 안 살고 하이디가 이미지를 되게 좋게 만들어줬다고. 우리 또 그런 캐릭터가 더 필요하겠네. 그 도레미송 부른데도 알프스인가요? 모르겠네 그거는. 개마고원에 뭐 그 애가 이미지가 있어. 한이 같은 거 하나 딱 이렇게 캐릭팅. 그러니까 뭐 개마고원에서 띠노는 뭔가 뭐 해가지고 수지 주인공으로 드라마 하나 찍으면 되지 뭐. 그렇죠. 개마고원 소녀. 그러면은 이제 마케팅이 되는 거죠. 알프스 소녀 하이디처럼 개마고원 소녀 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지. 아오지 소녀 이런 거 만드는 거지. 아오지 소녀. 괜찮네요. 사실 우리나라도 딱 그 강촌 이런 데 이미 되게 좋거든요. 그런 것들 만들면 되는 거고. 통일되는 순간 중립국 선언을 딱 하면서 이쪽 북한에 있는 데는 미조 우리 가스통 할배들이 중립국 선언하는 거 놔둘까요? 뭐라고 하겠지. 숙미하시는 분들인데. 아, 그 사람들은 하든 하든지 말든지 숙미하는 그냥 그 일단 통일되면 대박이 뭐냐면 스키장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스키장이 용평이잖아. 용평이 좋은 이유는 그 슬로프가 제일 길어. 아, 예. 레드, 네. 레드가 제일 긴다. 그래서 스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용평 말고 다른 데는 좀 시시해요. 짧아서. 잘 안 가봐가지고. 근데 북한을 가잖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그랬대요. 엄청나게 긴 슬로프를 만들 수 있는 데가 널려있어. 야, 백두. 널려있다고. 기가 막히겠네. 그러면은 거기에 리조트를 엄청 지어서. 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기대하고 저는 그러면. 있는 게... 콘도에 매점을 저 완전 형 일단 기대라고 이제 뭐 우선은 뭐 간단하게 평양의 물냉면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즘 제가 가장 즐겨 보는 또 프로그램 남남북녀가 있지 않습니까? TV조선 하는 거 거의 이렇게 보다 보면은 되게 예뻐요 두 명이께서 고향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근데 북한 여자들이 예뻐. 그래서 통일이 되면은 빨리 북한으로 넘어와야 된다. 선점해야 된다. 빨리 나만의 그 매너를 알려주면서. 북한 여자들과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을까. 추운 지역 여자들이 좀 예쁜 것 같아. 왜냐면 안 타니까 그런 것도 하얗고요. 있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남남북녀 나온 여자 두 명 진짜 귀엽고 예쁘. 예쁘니까 섭외. 뭔 여자든 안 귀엽고 안 예쁘겠냐고. 섭외했는데. 섭외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데는 통일되면 이제 건설 붐이 막 일 거야. 야, 그 명박이 형 지려버리겠네. 아 MBC. MB 바로 동지상구 출동. 투입. 그래서 그런 이제 리조트라든지 이런 스키장들을 막 짓고 그러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한류를 타고 동남아에 있는 애들이 북한으로 눈 구경하러 관광을 오겠지. 거기서 한류 드라마 이런 거 보고 이런. 그리고 육로가 뚫린다는 게 어떤 뭐 안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하지. 기차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갈 수 있다. 그렇지. 그것도 그렇지만 중국이랑 물류가 뚫린다는 거. 그렇지. 그것도 어마어마하고. 말이안 이거는 진짜 액수로 산정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그래서 이게 그 통일이 되면은 일단 진짜 대박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진짜 박근혜 대통령 말이 맞아요. 네, 통일은 대박. 왜냐면 통일이 되면 그 기회가 어디로 튈지 어떤 놈한테 될지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이 코리아 한반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노다지. 예. 네. 와. 모든 기회가 다 열리는 기초 국가 기관 산업 그러니까
고속도로 그리고 최소한의 수도 전기 가스 공급망 이거 다 돈 들여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 경기가 얼마나 살아? 완전 의도하지 않은 뉴딜 정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예. 예. 그리고 거기에 아주 기본적으로 거기에 깔려야 되는 터널 그런 완전 기초 공사부터 다 새로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결국 기술이 좋은 남한 사람들이 많이 갈 거고. 그렇죠. 북한의 노동력을 쓴다 하더라도 일단은 기술을 전수를 해줘야 되니까. 네. 어마어마한 뭐 그거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그렇죠. 일단 평양, 개성, 서울은 다 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진짜 기가 막히. 그때 최전방이 좀 빡세서 그렇지 군발이들이. 중국. 예. 네, 중국 러시아. 아 졸라 춥겠다. 진짜. 중국 러시아를. 졸라 추운데. 그게 좀 빡세. 근데 그때 무슨 우리가 중국 러시아를 국경선을 어떻게 그럼 어떤 압록강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국경 수비대라고 해서. 소속을 경찰로 해놔요. 왜냐면 국경에 너무 가깝게 군병력을 배치하는 게 서로 어떤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을 그렇지, 하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국경수비대는 군인이 아니야. 근데 그거는 명목상의 소속인 거고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에 GP에 있는 사람들도 다 민정경찰로 박아놔요. 얘는 경찰이다 이래 나오는 거지 일부러. 자극 안 하겠다. 하지만 실상은 어차피 군대 끌려가는 느낌으로 끌려가서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그냥 군인이라 생각하겠죠. 다들. 야 그러면은 이제 군대 가면 철원 양구 그러면 와 니들 씨발 개꿀이다. 그렇죠. 난 네. 백두산 GOP야. 수도권이네 이런 것도 이러겠네 진짜. 그러겠죠. 야 백두산 아, 철원 양구 개꿀아. 수도권이잖아. 지하철도 뚫려 있고. 야 진짜 난 신이주야. 저 됐어. 이런 거 아니야. 막 해병대 가면 위화도 가자 할 거 아니에요. 진짜. 백이부충대 오래 좋겠다. 와 좋겠다. 나 신이주야. 신이주 보충대 뭐 이런 거. 진짜 가는 거야. 제가 생각해 그 영토의 확장이라는 거랑 뭐 이거 다 봤을 때 그 왜 통일 비용이라는 제 기준에서는 약간 대도 안 한 영토와 어떤 내수의 규모가 자생 가능한 규모가 된다는 건 비용으로 산출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산출한 그렇게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생각이지. 그렇죠. 신도시를 세우고 이랬을 때 그 어떤 추가적인 혜택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는 거 내수만 바라보고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게 시작한다는 거 이런 게 엄청난 건데 우리는 수출을 생각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재화가 많지 않거든요. 내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텔레콤 정도지 뭐. 다 해외까지 감안해서 만든 애들이란 말이에요. 아 근데 펜텍 법정관리 아 그 아 들었어요. 네. 펜텍이 나 어릴 때 펜텍 우리는 사실은 아 펜텍이 이렇게 힘들었나 대기업 아니 근데 그래? 그냥 쉽게 우리 집에 펜텍폰 쓰는 새끼를 봤냐고. 배가를 안 쓰죠 사람들이. 난 못 봤어. 아이폰 아니면 삼성이냐 솔직히. 아니면 뭐 초에 쓰는데 아 쓰는구나. PD가 발끈하네요. 네. 아, 근데 내가가 왜 이렇게 밀리게 됐는지는 왜 밀리냐면 그, 돈 지랄하라니까. 그래서 펜텍이 이번에 법정 관리 들어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삼성 LG가 이쪽에 광고 비용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 동안에 비해서 계속 그러니까 펜텍은 결국 그걸 따라잡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따라가다가 망한 거죠. 얘네 광고 비용을 따라가다가.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삼성 LG 횡포가 아닌가. 펜텍이 예전에 참 잘 만들었는데 근데 그걸 횡포할 수 있나? 광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광고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걸 막아줄 필요는 있잖아요. 아니지 광고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이니 뭐니 이런 거를 그렇지 그런 부분들이 좀 때려 박아버리면 가뜩이나 기술력이나 인지도가 밀리는 스카이폰은 그거보다 무조건 더 싸게 해야 된다고. 아이씨. 그러니까는 걔네들이 돈지랄 통신사하고 대기업들이 삼성 LG가 돈 지랄하는데 우리나라의 이 구조상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맞아. 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약간 좀 근데 광고 비용을 제재를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아니 그걸 왜 제재하냐고. 제재를 시키면 안 되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통시장은 통신사, 제조사 둘이서 소비자들을 가지고 노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순공산당이에요. 자본주의 꽃이 광고인데. 나는 그래서 광고 비용을 좀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너무
심하게 비용을 쓰다 보니까 결국엔 나중에 피해가 소비자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니 심한지 아니, 아닌지는 시장이 판단해 주겠지. 시장에 맡기지 말라니까. 시장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니 광고에다가 돈 쓰는 걸 막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냐면, 돼! 아니,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우리가 못 먹고 산다고 이 무식한 양반아. 근데 지금 경우에는 혜택이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삼성 LG만 가지고 상대방의 상황이 오게 된다니까요. 광고 많이 하십시오. 광고를 줄인다고 해서 펜텍이 살아나느냐 그건 아니라고. 결국 첫 번째 펜텍의 품질이 떨어졌어 삼성 LG에 비해서. 그것께는 절대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아직은. 아니 그건 사실이니까. 배가가 지금 그러니까 배가가 지금 아이언이나 이것까지 네. 이제 좋아진데 초반에 너무 못 만들었어. 초반 스마트폰 시장에서 못 만들었어. 근데 분명한 거는 펜텍 정도 규모가 이렇게 빠르게 스마트폰으로 넘어와서 이 정도로 자리 잡았다는 건 사실 기술력도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유통 구조로 바꿔야지. 광고를 막아야 된다 이런 거는 진짜 말도 안 돼. 지돈 지가 쓰기 때문에 그걸 왜 막어? 지돈 지가 쓰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 정부에서 막아줘야지 된다니까요. 왜? 이래야지 밑에 애들 돈 쓰고 이거 돈 없는 애들은 결국에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시장의 기본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SSM을 왜 막아야 되는데? 그거랑은 다르지. 아니죠. 이것도 그러면 구조가 광고가 아니라 지금은 더 급한 건 유통 구조로 바꿔놔야 된다고. 아, 이 구조는 바꿔줘야 되고요. 돈지랄하는 거를 돈지랄로 이거는 회사 하나를 죽일 수 있다고. 광고를 많이 때려서 죽는 게 아니야. 근데 펜텍에서 하고 싶었던 말 우리는 분명히 제품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싶은데 삼성 LG 측에서 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평가를 받을 기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펜텍은. 아니 그럼 형 봐봐. 너무 광고비를 많이 과도하게 썼다고 쳐. 펜텍은 광고를 안 하고 제품에 집중했다고 쳐. 아니 둘 다 집중했죠 당연히. 근데 가격에 반영될 거 아니에요 그 광고비가. 그러면은 동성능에서 광고를 많이 한 데가 비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또 비싸게 안 팔잖아요 삼성 LG 측에서는. 근데 그 지점이 문제가 된다는 건 내 말은. 이 지점도 문제고 이 지점도 문제인 거지. 광고를 하는 거를 왜 막지? 전 우리는 그럼 우리 자생력 있는 기업을 하나 잃은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 두 개의 거대 기업 때문에. 자 광고는 광고비 많이 써. 걔네들 그거 있으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당연히 자 배가는 삼성 갤럭시나 G 시리즈에 비해서 낮은 가격대 포지셔닝으로 그거에 맞는 생존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생존을 막는 건 얘네들이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쏟아부어서가 아니야. 아 뭐 보조금하고 통신사하고 이익에 붙어서 보조금을 여기서 태워버리니까 이 낮은 약간 싼 가격대로 승부를 보고 싶은데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얘네는 다른데 벌어들인 돈을 여기다 써가지고 가격을 낮춰버리고 얘는 그보다 더 낮추면 단가가 안 나오는데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지. 광고에다 그러니까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하거나 어떻게 유통구조를 바꿔버리면 여기다 돈을 더 이상 못 쓴다 그러면 광고를 더 쓰면 되지 얘네들은. 그걸 어떻게 막어. 그냥 정상적인 그 가격 형성에 대해서 펜텍이나 정도 규모가 버틸 수 있는 어떤 유통구조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 유통구조가 매우 잘못된 이유가 그냥 소비자가 아무 때서나 전자제품 사듯이 공기계를 사서 개통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막혀 있어요. 그거는 안 막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아니에요, 그냥 기계 갖다 대통하면 돼요. 아니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거의 막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솔직히 KT를 통해서는 아이폰 안 사고 싶어요. 그냥 애플에서 구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막혀 있는 건 마찬가지야. 아니 저랑 그냥 구입하면 되고 그냥 공기계 갖다 구입 그냥 개통하면 되지. 비싸잖아. 그러니까 이거 사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러니까. 막는다 이게 무슨 법으로 막았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막은 거는 다름없게 해놨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막혀 있는 건 마찬가지고 여기는 어쨌든 이쪽을 통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통신사 쪽이랑 이게 결국은 펜텍이가 힘들어진 게 보조금 전쟁을 막 할 때 그나마 펜텍은 공짜 폰이든 뭐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굴릴 수가 있었어. 근데 정부가 야 보조금 너무 많이 쓰지 마 땅 하는 순간 자 갤럭시는 뭐 약정 걸고 뭐하고 하면 한 60만원이면 살 수 있어. 배가는 한 50만원 주면 살 수 있어. 어? 50만원 주면 배가 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좀 태워가지고 그러면 한 40이면 살래? 40도 좀 그런데 한 30이면 살래? 이렇게 뭔가 가격을 그 소비자들 맞추고 싶은데 펜텍이 그거 맞추질 못하게 하는 거야 지금 정부 정책이. 요거를 맞추고 싶은데 그런 거야. 여튼 뭐 소비자가 선택을 안 한다는 거야. 보조금이 안 들어가면은
보조금이 아니면 얘네가 원가 그 원래 가격 자체를 더 낮추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영업정지 몇 번 배웠잖아. 그때 제일 타격 본 게 펜텍이야. 영업정지 몇 한두 달로 그냥 후루룩 날아가 버리는 거야. 전화입할 수 없으니까 펜텍은.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 영업정지 때도 씨.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였지. 아니 기업이 보조금을 쓰겠다는데 그걸 왜 정부가 왜 막어? 영업정지를 하는 이유 자체가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야. 대기업 니네들 보조금 너무 많이 쓰면 니네 나중에 채산상 안 좋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보조금 적당히 써 이러고 막아주는 거 아니야. 아니 사기업이 그렇죠. 적자 볼 거를 왜 정부가 고민을 해줘? 그러니까 웃긴 거 아니야. 소비자가 이득을 보는 거를 왜 정부가 막냐고요. 그러니까 뭐 기업이 안 좋아지면 결국 소비자가 손해다 뭐 이런 논리인데 정부는 냅둬야지. 기업이 그러다가 그러거나 말거나 빨갱이 정부야 뭐야. 아니 그런 논리라면은 펜텍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펜텍을 살려야 된다는 건 또 다른 토픽인 거고. 왜 이런 논리를 접근하면 니네 안 좋아질 거니 걱정해 주는 거잖아. 제가 그 기업이 나중에 망할 거를 대비해 주는 거 아니야. 영업정지 시켜주는 거가. 그럼 펜텍도 망하지 않게 해줬어야지. 근데 정부에 관심 있는 건 삼성 LG 많이라는 거잖아요. 펜텍은 뭐 망하거나 말거나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자본가들 중에서도 부자라고 다 좋은 게 아니야. 네. 쳐주는 부자가 있고 안 쳐주는 펜텍 정도는 정부급들에서 되면 안 쳐주는 부자인 거지. 실제로 예전에 모토로라 시장이 우리나라에 침범했을 때 펜텍을 안 막아줬어요. 애니콘을 살려줬는데. 그러니까 급이 안 되는 부자인 거죠. 그럴 거면 아싸리 그냥 조그만 부자가 나을 수도 있어요. 진짜 어설프게 있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근데 폰은 사장님이 전문가라서 우리가 떠들어 사장님 제일 잘 알아. 나도 그렇죠. 나도 눈탱이 써 근데. 저는 그래서 애플 써요. 어딜 가나 똑같이 팔아요. 그렇죠. 요즘에 애플 그렇지다. 애플도 요즘에 막. 전 처음 나왔을 때 사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나온 직후에 애플을 사면 어디서나 똑같은 가격. 똑같은 가격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통일 얘기하다 갑자기 펜텍까지. 나라 걱정이 우리가 참 이것저것 참 걱정 많이 해요. 기업까지 걱정을 해줘요. 근데 펜텍에 대한 좀 애정이 있어가지고. 애정 있으면 좀 배가 좀 써. e스포츠 팬이면 전하기 그 우리 그 스타 때문에 펜텍이. 아 e스포츠 팬이면 펜텍이란 이름이 뭐 남일 같진 않죠. 아 진짜 쓰시. 이윤열 게임폰 만들고. 아 맞나 기억나. 쓰레기 개쓰레기뿐이야. 그거 왜? 아, 윤열이 형 장사 좀 하게 좀 쓰레기라뇨. 괜찮았어요. 자, 저희는 여기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